먼저 네이버에서 윤정두 찾아오시는 방법.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서 유튜브를 누르세요. 사이트 기준에 유튜브 누르시면은, 혹은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하셔도 되죠. 삼성 SDI, HLB, 자람 테크놀로지, GST, KB금융,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까지 전부 매우 긍정적인 추이 추세 기준으로 들여다보실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결론은 한미 반도체 기준에서의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HLB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오롯이 들어가야 돼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뭐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익이 목적이시죠. 수익이 목적이시다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VIP방 말고 절대적으로 VVIP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산 규모가 무조건 1억 이상이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VVIP방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이상이신 분들의 수익 범위 꼭 챙겨 가십시오. 꼭. 그리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윤정두가 설정해드린 전략 내용이 뭐단 1이라도 잘못된 게 없죠. 지금 엔비디아 하락 반전이다. 누가 그래요? 폭발적인 시세가 지금 또 나오고 있잖아요. 5.79%, 5.79%의 폭등입니다, 지금. 시간이 실시간으로 계속 연동돼서 나와야 되는데,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5%대의 폭등입니다, 폭등. 경제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비트코인이 1억을 넘겼다, 이런 내용 자체가 어떤 거예요? 위험 자산으로의 쏠림이죠. 그 위험 자산으로의 쏠림은 성장주로의 쏠림입니다.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기 전까지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매매 따라 하기만이 지금 난리가 났죠. 1기 조기 청산 되어 가고 있어요. 1기가 조기 청산되어지고 있고, 이제 반다방 1기하고 2기 대 모집을 합니다. 10분까지도 좀 벅찰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그 계좌 수익, 전체적인 포트 계좌 수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만 만족해 하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수익 더 내줘 이렇게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9월, 10월 두달 동안에 시장이 박살이 났죠. 2,277.99포인트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제 방송에서, 매달 말일 날 방송에서 다음 달 포트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 기준에 11월 포트폴리오를 짜드렸어요. 이거 뭐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셔도 뭐 유료가입, 뭐 개뿔, 뭐 유료가입 뭐가 필요해. 그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금 유료가입해서 과금을, 그 비싼 과금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못나서 과금하고 같이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이닉스 비중을 얼마큼 늘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송을 들여다보셔도 하이닉스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그럼 하이닉스 편입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편입하세요 하는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쪽, 그것도 반도체 소부장도 좀 거래 대금도 튼실하고, 메이저들의 수급도 월등하면 괜찮은데, 그냥 뭐 아무렇게나 보도자료 나온 거, 또 변동성 나온 거 아무렇게나 그냥 이거 끝내줘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좌 수익이 안 나죠. 그 11월 말이면은요, 하이닉스가 11만 6,300원이에요. 이때도 다들 손가락질 할 때란 말이야. 근데 윤종동 과감하게 편입, 그리고 12일 종가 기준에 16만 5,700원, 그게 42%입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에 16만 9,700원일 때 누가 감히 20만 원을 넘긴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응? 25% 비중 꽉꽉 밟아들이죠. 그럼
그러니까 현대차 하이닉스 이 기준이 80%가 되다 보니 나머지 한미 반도체 또 못움직이는 또 LG화학 이런 기준 다 아우러서 계좌 수익 자체가 80% 나오는 거예요. 40%가. 응? 1억 가상 계좌 기준으로. 시장은 17%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대비 11월부터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제 초순이잖아요. 네달 보름 동안에 40% 이상의 계좌 수익이 돼 있어야 돼. 여기에는 그동안의 변동성 매매 수익 범위 단한 종목도 안 들어가 있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3월 8일 상한가, 엔캠 2월 13일 날 상한가 그런 수익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력 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2월 달 기준, 그러니까 1월 31일 날 윤정도 믿고 10월 말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11월, 12월, 어우, 진짜야. 뭐,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랠리야. 역시 윤정도가 신이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1월 달에 시장이 주구장창 밀렸죠. 그래서 1월 마지막 날 종가 2,497포인트, 2,500이 이탈된 그 시점에서도 남들 더 깨진다고 할때 윤정도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종목을 조금 늘려놨던 부분을 다시 압축합니다. 하이닉스, 얼마? 45%. 13만 4,700원. 와, 이거를, 이야, 13만 4,700원. 이거 편입할 수 있네. 편입, 매수, 강력 매수. 아니, 현대차 아까 17만 원인데, 어우, 17, 19만 4천, 어우, 이거 매수할 수 있네. 강력 매수 25%. 두 종목 합쳐서 70%. 그러고 나서, LG화학도 다시 비중을 좀 늘려드렸죠. 10%에서 15%로. 그리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결론은 이 수익 범위가 비중 조절 제대로 돼 있으니까 20%. 시장은 저점도 아니에요. 1월 말 종가 대비 7.4. 1월 말 종가 대비 7.4. 2월, 3월 여러분들은 계좌 수익 최소 7% 이상 있어야 되고 우리는 20%.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무슨 뭐 알테오젠, 신성델타테크, HLB 이런 종목에 대한 수익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주력주만 가지고 20%. 다 지나간 거 얘기하지 마라. 아유, 그럼 3월 달 거. 3월 말에 설정해드리고, 지금 거래일수로 얼마나 됐어요? 3월 4일부터 4, 5, 6, 7, 8, 11일, 12일.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에 시장은 혼란스러웠고, 12일날 그나마 좀 올라와줘서 2월 말 종가 대비 1.49%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 계좌 수익은 2.39예요. 두 배예요. 두 배. 하이닉스 45%의 비중 꽉 채우십시오. 15만 6,200원에도. 그리고도 수익이야. 엔비디아 이틀 조정 받았죠? 이틀 조정 받고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추가 3%의 폭락만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IT주들 반도체 전혀 걱정 없습니다. 결국은 12일 날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 보합권으로 다 끝났어요. 응? 그리고 엔비디아 말씀드린 것처럼 초폭등 랠리의 기준이 잡혔습니다. 5.46% 사상 최대치 또 임박돼 있어. 이건 뭐 그냥 1000불까지 날아가는 거야. 지금 904불이거든요. 응? 현대차 조정 받을 만큼 받았죠. 26만 1000원. 26만 1000원이 신고가예요. 30만 원 넘겨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죠.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21만 1000원이면 정신 똑띠 챙기세요. 졸지 말고. 24만 1000원이면요. 곱하기 2억 1100만 주 해줘 보세요. 50조, 50조. 순이익이 12조 나오는 애가 시가총액이 50조야 딸랑. 얼마 전까지는 40조 같기도 35조였어. 35조. 그러니까 악을 쓰고 25% 비중을 들이는 거예요. 실적이 순이익이 12조인데 순이익의 4배 수준에서 주가가 움직인다? 이거 완전히 공짜로 먹어가라는 거지. 다만 거래가 이제 월등하게 터져있다가 지금 조금 주춤 거래예요. 대신에 작년 올해 순매집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두 종목 합산해서 70%를 담궈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시장이 월등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한국전력 KB금융까지 넣는 건데 KB금융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갈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금융지주사죠. 근데 윤정부가 저 PBR 종목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정신 나간 윤종두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장에 저 PBR 정책을 쓰고 있는 금융당국은 불러다 놓고 윤종두가 빠따를 때리겠어. 이 정신머리 없기 뭐 하자는 거야? 박순혁이 그 정신머리 없는 애들 얘기 듣고 공매도 금지나 해가지고 이상한 시장으로 연출시켜버리더니 지금은 저 PBR 줄에. 아니, 경제 지표가 좋아서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미국 쪽에 IT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대만의 시가총액 우리나라를 넘겼어요. TSMC 하나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무슨 저 PBR 주하고 한국전력이 저 PBR 주라고 윤종도가 샀을까? 적자인 회사가 무슨 뭐뭘 어떻게 하겠다고 정기요금을 올려줘서 그 정책 기반 하나로 그냥 한 방에 흑자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기관 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 편입 이후에 4% 손실이지만 전혀 걱정 안 해요. KB금융 마찬가지. 고금리 시대에 가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 종목, 역대적으로 항상 그래 왔고,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 겁니다. 한미반도체요? 저평가라고 한적한 번도 없어요. 10만 원대 다시 고점 넘겨보는 거, 넘기죠. 100% 넘기죠, 지금. 응? 엔비디아가 지금 5%대 폭등이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포트가 시가총액, 응? 한미반도체가 가장 낮아, 저 포트 내에서. 근데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 10조에 달해요. 이런 종목에서 이 계좌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앞으로의 수익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 포트만 구성해서 가만히만 있어도 윤정도한테 하루에, 응? 한 번씩 꼬박꼬박 인사하시고, 하루에 커피 한 잔씩 꼬박꼬박 보내주시고, 스타벅스로, 우리 1층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이조차도 여러분들이 자꾸, 응? 다른데 귀가 팔려가지고, 하이닉스 잘 갖고 있다가 눌리면 팔아버리고, 다른 거 엉뚱한 거 샀다가 내일 같은 날 하이닉스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 엉엉엉엉엉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하이닉스 이제 스타트인데 뭔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야? 그러면 현대차 같은 종목 이제 스타트라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처럼 저런 종목 이제 스타트라고, 농담이 아니라. 왜들 그러죠? 에코프로 어마어마한 흐름 수익 다 잡아드릴 때에도 못 쫓아오다가 나중에 돼서 지금에 와서 에코프로는 왜못 가나요? 왜못 가기는 들고 계시니까 못 가지. 다 팔아버리라고 빨리. 이 수익 범위의 기준이, 응? 여러분들의 메타방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메타방,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오픈해드리다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었죠. 어제 설명드리다가 몸이 너무 상태 안 좋아서 말하다가 졸고 막 그랬잖아요. 이 메타방을 1월 말에 오픈을 해드렸어요. 하도 9월 10월에 힘들어하셨는데 11월 12월에 폭발적인 시세, 삼성전자의 신고가 랠리, 우린 다 잡아먹었잖아요. 특히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1월 말 종가 기준에 2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해 드렸잖아요. 이게 1월 말 방송이에요. 1월 말 방송에서 2월 달 포트폴리오입니다.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누가 좋은지 모르나? 알지? 근데 안 사죠, 여러분들은. 아우, 저걸 어떻게 사? 다 오른 거를. 심지어는 한미반도체 5만 원할 때에도 저런 쓰레기 같은 종목 준다고 화를 내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20억을 갖다 박아버리신 분이 계세요. 아마 제가 볼땐그 레인보우도 아마 지금 다 정리하셨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그때 갖고 계셨으면 지금 따블이잖아요, 수익이. 따블입니다, 따블. 시가총액, 응? 10조를 넘기는 귀염을 토했죠. 고점에서 살짝 눌려있고. 요 계좌 수익 범위,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VVIP 회원분들께서는, 저런 수익 범위들을 다 행복해 하시고 즐기시고 계신단 말이야. 보여드리면, 자, VIP방, 문자방, 메타방, 네 개가 있어요, 방이. 그네개 중에서 이제 VVIP방의 기준에, 예를 들면 3월 8일자 한번 볼까요? 3월 8일자? 자, 3월 8일자. 3월 8일이 뭔데? 아, 죄송합니다. 3월 8일이 2월 8일자. 2월 8일이 뭔데? 2월 8일이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긴 무슨 날이야. 어? 한미 반도체 상한가 간 날이지. 2월 8일 날. 어? 자, 2월 8일 날, 응? 나와라 오바, LG화학, 응? 그리고 또 개장 초에 HLB 매수했냅니다. 그 시차 가서 안 보이죠? HLB 매수는 얼마? 7만 5천 원에 냅니다. 그럼 7만 5천 원에 냈는지 안 냈는지 요 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렸잖아. 7만 500원, 마이너스 0.26인데. 7만 5,500원, 어? 7만 5,500원에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잡아드렸어. 결론은 HLB 지금 얼마예요? 10만 2,700원 올라서 10만 2,700원. 여기서부터도 3만 원 올라간 거야. 2만 8천 원 정확히. 예? 아이고. 에코프로도 이렇게 검색계 떠요. 검색계 뜨면 공략한다고. 그 다음에 현대차 24만 6천원, 그리고 나서 26만 천원 사상 최대치 친 고가. 이게 2월 8일이에요. LIG 넥스원 지금 오늘 얼마예요? LIG 넥스원, 2월 8일날 11만 8,700원 검색해 뜨잖아. 오늘 얼마야? 이번에 얼마 갔어요? 19만원 갔어요. 이번에 19만원 갔다고. 한달 만에 더블 난 거야. 한달 만에 더블 났다고.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시냐고. 종목 검색기, 이거를 왜, 아니, 이거 공짜로 달래서 공짜로 받으면 좋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데, 요 밑에 엔캠 있죠? 엔캠. 노란색으로 이렇게 텍스트 써놓은 게 이게 매수자인이라고. 엔캠입니다. 20만 7,500원. 이러고 나서, 이날 14% 폭등하고 6%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2월 8일 이후에 설날 연휴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 2월 13일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세 자리 숫자 213. 213이 뭔데? 엔캠 상한가 간 날이지. 이 가격에서 14% 올라오고, 그러니까 6%대에서 매수세를 낸 거고, 여기서 14%까지 올라오고, 2월 13일 날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응? 2월 13일 날 상한가 간다고. 이 가격에서 엔캠 21만 원에 또 매수세인. 응? 21만 원에. HLB 73,300원에 매수세인. 73,500원, 300원. 한미반도체 어떻게 됐어요? 61,500원. 61,500원에 한미반도체 매수세인. 61,500원에 매수세인데, 요 캡처한 게, 매직 계산기 캡처한 게 얼마예요? 61,700원이죠. 이날 어떻게 됐어요? 이날 한미반도체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날 상한가 갔어. 61,700원에 매수세 내고 상한가 갔다고. 상한가 얼마인데? 78,500원. 엔캠 213,000원. 어? 저거 상한가 갔다고 13일날. 이날이 8일이고. 13일이면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이에요. 한미반도체 63,500원에도 편입하십시오. 매직 계산이 64,400원에 찍혔고. 자, 65,000원에도 편입하십시오. 65,200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66,500원에도 편입하십시오. 계속 매수자인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자반, 문자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수익 내시겠어요? 문자가 왔는데 한미반도체가 이날 상한가 갑니다. 맨 처음 매수한 2%에서 드려요. 매수를 계속 드려요. 그런데 회의 끝나고 나서 문자가 왔는데 주가가 다 올라가 있어.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2%때 왔는데 지금 12%야. 야,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그때 접속하셔서, 어유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윤정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편입하십시오. 왜? 저 문자 계속 나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에 전화번호 있잖아. 지금 당장 전화하시라고. 응? 결론적으로 66,900원, 아까 61,500원부터 66,900원 매수세 내고 그렇게 올라왔어. 10.76까지 올라서 계속 매수야. 노란색은 다 매수세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매수입니다. 한미반도체 VIE 뭐 난리가 났지? 응? 난리가 났잖아. 한미반도체 2월 7일 날에도 500만 주 기준거래량 설정합니다. 계속 뜹니다. 한미반도체. 엔캠 한미반도체. 종목이나 많이 떠? 아, 종목이나 많이 뜨냐고. 세 종목이잖아. 제주반도체 박살나 있고 이제. 응? 엔캠은 35만 원까지 날아간 다음에 눌렸고. 응? 이게 종목 검색기 아니에요. 응? 종목 검색기. 종목 검색기. 그렇게 해서 진입하고 수익, 응? 이 범위의 기준.
결론적으로 3월 8일 날 이러한 흐름을 뭐 이렇게 문자를 내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이 잡혀 있어야죠. 아이고, 이게 한달 넘었다고 파일이 이게 저장 기간 다 됐다고 다 없어져 버렸네. 전부 케빈 선생님 수익 행복합니다. 땡큐합니다. 그 수익 자랑이잖아. 하이닉스 얼마야? 14만 700원이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하이닉스 14만 700원에 매수급 사인을 낼수 있을까? 지금 당장의 기준에 16만 원대 누가 매수 사인 낼수 있을까? 어느 누가 삼성 SDI 3월 7일 날14% 폭등 이후에 오늘 기준에 어느 누가 삼성 SDI를 매수 사인을 낼수 있을까? 그게 윤종도예요. 이거 뭐 2월, 2월 8일이죠. 2월 13일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13일 엔캠 바로 또 상한 거야. 엔캠 떠요 안 떠요? 바로 뜬다니까. 엔캠 검색해 바로 떠오는데, 오, 다 지워져 버렸네. 엔캠 막 VI 뭐 난리 났죠 지금. HPSP VI 27% 올라서요. HPSP가 이날 27% 올랐다고. 엔캠 계속 매수지. 24만 500원에도 계속 움직임이 나와요. 결론은 저러한 수익 범위에 지금 이제 거래 기준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2월 3일 날 기준이 2월 3일 날 기준 2월 13일 날 기준이 엔캠이 상한가에 HPSP가 27% 올랐어요. 그것이 어찌됐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연동이 돼야지. 자, 지금부터 볼까요? 1월 29일 날 매매 따라 기반 1기를 오픈합니다. 오늘 우리 여직원분들 아주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났어요, 저한테. 매매 따라 하기 1기 그 게시판을 종신머리 없이 지워버렸어요. 공지사항을 새롭게 넣어야지. 그걸 덮어써버렸어. 아, 막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무리 업무를 못한다 해도 긴장을 안 하는 거지. 야, 어찌됐건 지금 2기 이제 그 올라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2기의 기준에서 1기 대비해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셔야죠. 1기 부분이 수익이 뭐 월등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의 수익 범위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뭐 날짜별로 추이가 나오면 좋은데, 하여간에 HTS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은 1월 29일 날 1억 원의 가상 계좌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1월 29일 날 저는 마이너스 3% 손실이 나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왜 마이너스 3% 손실이 났을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따라오실 수 있게끔 설정을 해드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3% 손실이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 HLB 주가를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매수 체결 부분이 71,300원, 70,000원, 67,500원,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매도 체결 확인이 얼마? 72,100원에 돼 있죠. 뭐 소폭이라도 수익이 발생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물량을 63,100원에 체결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계속해서 냅뒀으면 뭐 지금 또 대박이죠. 그런데 매매 따라하기 망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기준을 잡은 거예요. 추이 추세 매매가 아니라 당일 기준에서의 매매 기준을 설정하고 끝을 내자. 그리고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진짜 제한적으로만 오버나잇을 하자. 뭐 여러 가지 기준. 결론은 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3%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3%고, 요게 이제 순서를 다시 추정해 놨는데, 하여간에 1월 29일 날첫 거래일에 마이너스 3%, 그리고 나서 2월 14일, 10일 거래일 만에 21%의 계좌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종목 잘 보셔야 돼요. 맨 처음 종목이 뭐예요? HLB죠. HLB. 그 다음 종목이 뭐예요? HPSP입니다. HPSP. 그렇게 해서 계좌가 21%, 그리고 15일 날 12거래일에 25% HPSP SK 하이닉스. 그죠? SK 하이닉스 HPSP. 요런 종목 위주로 요런 종목으로만 매매를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2월 28일 기준에
아쉽게도 19%로 25% 수익 고점에서부터 좀 밀려 내려갔어요. 한미반도체 이제 매매를 했는데 어찌됐건 손익이 19%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3월 8일 날 역시나 HLB 기준에서 3월 8일 날 누가 상한가 합니까?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상한가입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가 그것도 우리의 2만 원 수준에서의 공략 주인데 다만 메타방의 자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면 메타방이라는 건 매매 따라 기방이에요. 그런데 매매 따라 기반 같은 경우에 무조건 1억 계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주력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건 별도로 운영하시는 거고 주력 포트폴리오 오픈해드리고 교육 잡아드리니까 그리고 매매 따라 기방은 무조건 1억 계좌예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누구는 2억, 누구는 3억, 누구는 5천 이래서는 안 돼요. 또 과금도 비싸기 때문에 1억 이상, 1억 수준이 메타방의 기준이 잡혀야 돼. 그렇게 해서 1억의 가상 계좌로 저는 매매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쫓아옵니다. 15년 전에 이토마토 한국경제TV에서 했던 거예요. 실전 투자자 7번 우승한 윤정두가 사실상 만든 그런 서비스였고. 그렇게 해서 HLB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HLB 위주에서의 매매 3월 11일 날28거래일에 그대로 44% 그리고 12일 날45% 시장 지수는 횡보해 지금 그죠 조금 눌렸다가 오늘 반등을 했고 그뭐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도 있고 변동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막훅 들어왔다 훅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어?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한옥가에 뭐 물론 우리가 거래를 충분히 할수 있을 만큼의 전체 거래 기준은 나오는데 레이크 머트리얼즈 한옥가에 뭐 3천주, 5천주 그러면은 3천주면은 얼마예요? 7,500 뭐 지금 3만 원이라고 치면 9천만 원뭐 이래요. 우리 2만 원 초반에 들어갔거든. 9천만 원인데 메타방의 기준에 제가 혼자 운영하면은 상관없는데 1억 계좌가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억이란 말이죠. 그럼 50%두번 분할 매수를 해도 2만 5천 주식을 사야 돼. 팔 때도 마찬가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전문가랍시고 방송에 나오든 여러분들께 리딩을 해서 뭐 수익을 내드렸다고 깝치는 친구들, 본인들 자산도 운영도 제대로 못 해봤던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지. 어? 그래, 돈 생기면 주식했다 쫄딱 망하고 맨날. 그런 친구들하고 뭘할수 있겠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의 중요성.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내 매매가 원활할 수 있겠느냐. 1억? 나 혼자 매매하면 돼. 10억? 나 혼자 매매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종목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을. HLB 같은 경우도 쉽지 않아요. 이거 10억 들어가려면 만주야. 지금 호가가 차있지만 호가 비교했을 때 몇백 주씩 있어요. 거래가 안 터지면 못 들어가는 거야. 3월 8일 금요일 날, 3월 8일 금요일 날 23.78% 올라오면서 거래되면 1조씩 터지니까 원활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만. 전부 그런 종목. 지금까지 건드려온 종목이 최하의 종목이 레이크 머트리얼즈 1억 5천짜리, 1조 5천억짜리. 얼마야? 2만 1000원대. 그런 종목부터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10조, 한미반도체 10조에 달하는 HLB 지금 기준 13조, 그리고 HPSP 4조, 5조. 이런 종목의 위주에서. 거래되고 안 나오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숫자가 조금 해서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예탁 자산이 1억 4,500이에요. 당연히 내버리지 않으시죠. 현금으로만 매매 기준. 그리고 오버나잇을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버나잇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장 보니까 아, IT 반도체 소부장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반도체 소부장을 조금 움직임 가져갈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는 그리고 비중이 HLB 위주로 지금 다 채워져 있어요 사실은 그죠 70% 정도 그리고 우리는 종목을 메타방을 운영을 하면은 종목을
이런 식으로 두 종목을 갖고 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장 마지막에 마지막 흐름을 잡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남은 현금 비중을 일부 들어간 거지, 종목을 절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두 종목 운영을 안 합니다. 딱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HLB와 HLB 생명과학을 같이 묶어서 그런 적은 있습니다. 또한 번은 HLB하고 한미반도체였나? NCAM하고 HPSB였나? 딱한번두 종목을 묶은 적이 있는데 절대 두 종목 안 합니다. 한 종목의 기준에 100% 들어갔다 100% 나와요. 결론은 지금 VVIP 방에 계셨던 분들 위주로만 일기에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조금 수익이 더 나신 분도 계시고 좀덜 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다들 지금 뭐 행복한 거죠. 한달 조금 지났는데 뭐 최소 25%에서 뭐60%뭐 이렇게 수익이 나버리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45%의 수익이니까 뭐 지금 이기를 오픈하는데 아우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20명이 돼버리면은 20억이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20억 하는 건 상관없다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제 마음대로 뭐 매도를 해도 분할 매도 이런 것 하면 되고. 근데 지금 20명이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서 20억인데 10억 들어가고 10억 나오고 힘들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쪼개버려야 된다고. 30% 들어가야 되고 목표 수익률은 높고 종목 아무거나 뭐 말같지도 않은 소형 잡주 들어갈 수도 없고 시가총액도 최소 1조 이상인데 1조 가지고도 안돼 사실은. 거래가 빵빵한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분을 지금 1차적으로 이제 빠르게 모집을 하고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회원님들이 한 7, 80%는 다시 연장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한 분이 중도에 이탈이 됐고 한 분은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다고 그거 끝나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셨고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수익이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계좌를 매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데 잘안 보내주세요. 귀찮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그래서 결론은 문자 보시면은 이제 이 거래 첫날입니다. 1월 29일인데 분명하게 매도 사인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메타방은 매도 사인 나가고도 체결되실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좀 드려요. 71,800원에 또 72,000원 전후에 매도 이렇게 보냈는데 변동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해 계신 분들 여기서 정리하면 돼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뒤늦게 나 순간 매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의 투자방의 절반의 물량을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뭐 마이너스 3% 재계좌만. 다른 분들은 오히려 매수 수익이 나 있단 말이에요. 1월 29일자 그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 거. 그렇게 해서 문자가 이렇게 나갑니다. 또 2월 29일에는 한미반도체 월요일 목표 주가 어떻게 해놨어요? 2월 29일 날. 그러니까 3월 4일 날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만 원, 9만 5천 원. 맞나요? 29일이 금요일인가? 아닌 것 같은데. 29일이 금요일이겠구나. 3월 1일이 하여간 휴장이었고, 3월 4일이 월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9만 원, 9만 5천 원. 현재가가 8만 5,500원인데. 저 때만 해도 저 가격이 계속 신고가 랠리의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얼마야? 10만 7천 원이야. 궁극적으로 10만 원 목표 해놨잖아. 대신에 오버나잇은 안 한다. 응?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눌리면은 뭐 가져갈 수 있어도 원칙 지키자. 100% 현금으로 가자. 근데 우리 종목이 속된 표현으로 뭐 쓰레기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조건 수급이라도 뒷받침되는 한미반도체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2위예요. 금액 기준으로 12위. 시가총액이 12위는 아니잖아. 13% 매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과하다 싶은 경우에 조심스럽게 오버나잇. 근데 그 다음 날도 문제가 되면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온 거예요. 단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본 적이 없어요. 계좌 기준에서. 그거 29일 날 빼고. 그렇게 돼서 HLB의 기준에 29일에 이게 계좌 이제 이거는 실제 계좌입니다. 3%, 3.8% 수익으로 마감이 된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2월 14일 날 종목 보세요. HPSP죠. 그러니까 2월 13일 엔캠의 상한가 HPSP의 27% 폭등, 거기서 일정 범위 수익을 다 잡아낸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기준에 20%, 21% 계좌 수익이 나온 겁니다. 20%, 21%. 밑에 보면 추정 자산에 빨간색 박스 쳐놨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은 이제 추정 자산 몰래 이제 2억을 하셨더라고. 응? 1억만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원이 뭐 10명이 다 안 찼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운영 범위에 다른 분들께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요분이 조금 수익이 덜 나셨어요. 지금 한 20% 조금 넘으셨네. 20, 25%는 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 조금 덜 나셨는데 어찌됐건 이때 기준에 14%. 한 템포가 좀 안 맞으셨어요, 계속. 연세가 좀 많으시고. 그래도 차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드렸고, 한미반도체. 응? 한미반도체. 그렇게 해서 28일 날, 또 3월 8일 날, HLB. 여러분들 선배분들, HLB 지금 추정자산 얼마예요? 1억 계좌 스타트에 1억 4,500. 45%인 거예요, 지금. 그 3월 8일 이후에 금요일이죠? 월화, 이틀 동안에 조금 행보한 거예요. 그 2, 3%씩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는데,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게 될 수 있었는데, 뭐, 월요일 날은 조금 우리가 좋아하는 IT 쪽에서 좀 흔들렸고, 그리고 심사숙고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HLB는 대표님 믿고 HLB 기다렸더니 성공이네요. 오버나잇을 며칠 했어요. 원래는 100% 현금화 해야 되는데, 오버나잇을 조금 잡아갔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절반, 또 전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해서 이날 수익 범위를 확장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좌가 손실만 안 나고 잘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1억을 출발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장도 깨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까지 나올 수 있죠. 로스코 범위는 20%로 잡고 있어요. 그럼 청산이야 그냥. 그럼 과금한 거 다 환불해 드려. 근데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제 뭐 1억이면 1억 수준에서 이렇게 또 45%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1억 4,500에서 그것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 그냥 매일매일 막 대박 내려고 하면은 그럼 한 달 만에 건물 올리지. 일주일 만에 따블 나지 그러면. 어?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삼성 SDI를 들어가더라도 왜 들어가는지. 아 유치원생이야? 정신 지금 똑바로 안 챙기세요? 졸지 마시고. 삼성 SDI를 들어가더라도 오늘 들어갈 때 명분이 있어야지. 그냥 신문 쪼가리 보고 보도자료 조금 보고 증권사 보고서 내용 보고 얘가 끝내준대요.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그냥 오늘 막 보도자료 나오고 수주했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 HLB 얘가 지금 저평가라고 한 번도 표현 안 했어요. 근데 막연히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결국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상한가 가서도 아쉬워는 하더라도 VVIP, VIP방은 5% 비중은 다 드렸으니까 5%는 뭘 못 들어가. 주력 포트 채워놓고 뭐 삼성 SDI 5% 못 들어가겠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5% 못 들어가겠어. 우리 메타방은, 매매따라기방은 집중해서 100%를 채워야 되니까 이 종목이 진짜 뭐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싶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종목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방에 100%가 아니라 나누어서 두 번 정도 나누어서 그렇게 들어가서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진짜 명분이 있고 오늘 장 중에 수급이 들어오고 누적적으로 수급이 있고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조금만이라도 거래가 미리 실렸으면 그 전에도 뭐 우리가 들어갈 정도는 됐어요. 10억 정도 뭐 들어왔다 나왔다는 건 뭐 쉽게 뭐 쉽진 않죠. 그런데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었는데 변동이 하여간에 같이 나왔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시간에서 강세를 띄어서 8일 날 갭상승이 먼저 나왔지만은 HLB 같은 경우도 장 중에 빠바밤 5장 들어서 날리기 시작해서 23.78까지 올라온 거죠. 자, 결론은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지금 생각하면 더 열받는 거. 내일 또 혼날 거야 우리 직원들. 한 번이 아니야. 뒤끝 작년에 윤정도 아주 일기를 딱 넣어놨어야지. 아, 나 진짜 화딱 지나서
이것도 급하게 하라고 지금 2기 부분의 이 해상도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 1기 가격이랑 2기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 1기 부분이 조기 청산 부분이 그러니까 1개월 20%는 10일 거래일 만에 25% 뭐 이렇게 올라온 거죠. 12 거래일 만에 1개월 청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2개월 부분은 조기 청산이라고 하는데 2개월 부분의 50%는 내일 뭐 개장초에 바로 지금 45% 수익에서 뭐 비중 갖고 있으니까 시간에서 HLB가 1%대 강세로 끝났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시간의 강세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또 10만 2700 고점 툭 넘긴다고 치면은 내일 50% 넘겨요. 그러면 2개월 목표 수익 50% 넘깁니다. 과금이 무지하게 비싸요. 550이야. 농담이 아니라 2개월에 1100이에요. 3개월에 1650이야. 그런데 1억 계좌라고 했을 때요 수익 범위가 도달이 되면 아 땡큐하죠. 1기 때는요. VVIP 회원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이 수익이 1개월 만에 도달이 안 되면 전액 환불. 2개월 동안에 50% 도달이 안 되면 전액 환불. 3개월 동안에 따블이 안 나면 전액 환불. 그랬더니 VVIP 회원님들은 오우 땡큐 해가지고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은 우르르 들어오신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 전액 환불 얘기했더니 이거 못 믿겠어.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거짓말 하냐? 아, 내돈 먹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방송만 지금 26년 했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법인만 2002년도에 낸 거예요. 윤정도보다 오래된 유사투자 자문업이 메이저에 한국경제TV나 요 몇몇 군데 빼고는 하다못해 MTN도 윤정도보다 늦어. 서경은 뭐 빠를 것 같아? 이데일리는 빠를 것 같아? 다 윤정도보다 늦어요. 왜 2000년대 중반에 다 설립된 회사들이니까. 윤정도는요, 2002년부터 유사투자 자문업을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환불을 손실이 나면은 아니 수익이 도달이 안 되면 환불을 해드린다 그랬더니 그게 뭐야? 뭔 소리야? 거기다 우리 직원분들도 설명도 못해. 그래가지고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있던 차에 15년 전 방식대로 되돌려놨어요. 그래서 수익이 못 미치는 부분을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45%인데 50%라고 치고 3개월 이 4월 말에 끝나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3개월 조기 마감될 걸로 보는데 4월 말에 끝나는데 만약에 조기 마감이 안 되면 이번에 메타방 4월 늦어도 4월 1일부터 출발할 거고 이쪽이 조기 마감되면은 바로 이제 뭐 새롭게 스타트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하신 그 1기 회원님들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자, 3월 달까지 요 수익 유지하고 그리고 2기로 신청해서 100% 따블 수익이 도달이 안 됐으니 전부 100% 환불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2기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다 하신대. 아,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어? 응? 165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과금을 했는데 지금 50% 수익이 났어. 근데 1기는 100% 도달이 안 됐잖아. 이 3개월짜리는. 그러니까 전액 환불 받는 거야. 환불 받으세요. 그리고 2기 진행합니다. 하실 거예요. 아, 100% 하지, 그분들은. 수익 50% 냈지? 그럼 5천만 원 수익 났죠? 한 분은 1억 수익 난 거죠, 예를 들어서. 2억 하신 분은. 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 1억입니다. 2억 안 돼요. 1억만 합니다. 한 분당. 그리고 계좌는 항상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1650만 원 되돌려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만 나신 거 같고, 윤정도한테 과금한 건 없어. 근데 2기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메타방 2기는, 미달된 수익만큼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650을 가금했는데 50%뿐인 수익이 안 났어. 그러면 50%는 환불을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3개월 하시는데 만약에 1개월 하신다. 윤정도 믿을 수 없다. 1개월 하시면은 20% 수익을 목적으로 했는데 10%야. 그럼 50% 환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1억 가지고 1000만 원 수익 내고 과금은 275만 원이 된 거죠. 1000만 원 수익에서. 그죠? 그렇게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50%에서 뭐 절반뿐이 수익 안 났어. 25%뿐이 안 났어.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50% 과금 금액의 50%를 환불해 드립니다. 3개월 기준에서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드리고, 만약에 손해가 났다. 손실이 났다. 청산하는 날 3개월 딱 지났는데, 뭐, 마이너스 1% 혹은 뭐, 똔똔이야. 그럼 100% 환불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반따반이라고 해놨는데 그럼 과금도 반여야 되지 않냐? 아이 그렇게는 안 되고 정신없고 이거는 뭐 특별히 아 나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기준에 설정을 해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목표는 낮게 잡고 과금은 높죠. 그렇게 해서 뭐 이대로 설정을 하실 건지 몇 다방으로 하실 건지 그것만 정하시면 되고요. 운영 전략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2기 부분에 10명 스타트를 할 거예요. 10명이 차시면 1기 회원분들께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지금. 1기 회원분들께 양해를 구해서 조기 청산을 그냥 하든지. 아니면 제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왜? 지금 50%인데 여기서 수익 얼마에 40%만 수익 내드리면 1억 5천 계좌가 돼 있으니까 한 35%? 35% 수익만 더 내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분들도 지금 계좌 대비 35% 추가 수익이 나고, 지금 계좌 대비. 그러니까 그냥, 오리지널 그냥 1억 계좌에서 1억 수익 난 거야. 그렇게 하면 뭐, 그분들 입장에서도, 1653개월 과금하신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죠. 청산, 오케이. 그렇게 되고, 이제 2기 진행하는 거고, 10분이면은 바로 운영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한 3분, 4분 정도만, 신청하시면 스타트. 가급적이면 VVIP 회원님들 위주로 할 거야. 벌써 이제 그 신청,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최대폭은 20명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20억은, 어우, 그럼 제가 막더 심사숙고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무거워지잖아, 움직임 폭이. 그리고 강연회가 있어요. 4월 초에 강연회인데, 무조건 강연회 오셔서 메타방 운영 정책에 대해서 다시 들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뭐다 오시겠죠? 안 오시겠어? 그 이기인원, 이것도 이대로 그냥 넣어놨네. 10명으로 바꿔놓으라 그러니까. 10명 마감해놓고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지금. 이거 하신 분들. 내일 뭐 수정하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복사에다가 갖다 붙이는 것만 하고 더 이상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 아우, 직원분들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줘야지, 그냥. 그 1개월 기준은 31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드리니까 어떻게 진행해드리냐면, HLB처럼 이제 거래가 1조씩 터져. 한미반도체처럼 막 1조 가까이 터져. 그러면은 이렇게 매매를 해드려요. 자, 예를 들어서요. HLB 지금 10만 100원에 1100주 있으니까 저뭐 매수합니다. 근데 계속 매수 매도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매수하세요. 10만 100원에, 물량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체결됐다 보고 저도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억이잖아요. 두번 분할 매수한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면은 5억만 들어가면 되잖아. 5억이면 5천주란 말이야. 5천주는 얘는 체결이 된단 말이지. 1분 이내에 체결이 다 돼요, 5천주면. 그죠? 그래서 소형 잡주는 안 한다는 거야. 할 수도 없고. 결론은 요 기준에 매수하세요. 10만 100원에 매수하세요. 그게 동영상이 있어요. 장중에 중간중간 영상 녹화를 해드려요. 특히 HLB 동영상 보시면, 자, 우리 이렇게 매수합니다. 매수 들어가세요. VVIP방도 좀 들으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결론은 다 체결됐죠? 저도 매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실시간 뭐, 오늘은 거래가 없었는데, 오늘 거 모의 계좌를 안 나오는구나. 하여 뭐, 요 내용이, 동영상에, 장중에 실시간 또 녹화해서 보여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고, 매도도 마찬가지. 자, 10만 원에 지금 매도 잔량이 있으니까 거기다 매도하세요. 그렇게 매도하시면은 저도 뭐 따라서 매도합니다. 혹은 세게 움직일 때는 자, 10만 100원에 걸어놓으세요. 저 위에다 걸어놓으세요. 그건 안 해. 양봉인데 왜 팔아? 꼬리 달리면 파는 거지. 그리고 거래가 없이 툭툭 건들 때만 파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100원에 지금 매도하세요. 여기 뭐 혹은 뭐 10만 원에 매도하세요. 자, 매도하세요. 그리고 저는 문자 발송할게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문자를 발송은 해드리지만, 실시간으로 발송 못 해드려요, 제대로. 초기에는 다 집중해서 접속하셔서 매매를 따라 하시는데, 몇몇 분들이 집중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막, 아니, HLB를 막,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하겠어, 우리가? 아, 그렇게 매매 안 해요. 차분하게 매매하고, 접속인은 다 있으신가도 확인도 해보고, 또 만약에 이제 접속을 못 하실 경우에는 문자를 병행해 드리는데 문자도 바로바로 쏘게 되면은 매매 사인을 제가 문자를 만들다 못이 진행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조금 차분하게 매매 사인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자 드리고
얘가 갑자기 슈팅이 나와서 막 움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메타방 안에 계신 분들 위주로 먼저 매매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경우 없단 말이에요. 막 움직이는데 내동매매식으로 막 따라붙고 이러진 않아요. 미리 들어가고 차분히 생각하고 얘가 여기서 예를 들면 오늘 10만 원이 뭐7% 오른 가격이다. 우리가 50% 갖고 있는데 추가 편입을 할까 차익실현 할까 고민하는데 눌림목에서 프로그램에서 20만 주가 아닌 40만 주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 잡고 물량만 받아가더라. 위에는 막 물량이 되게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고자락에서 자 여기서부터는 추가 편입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수급이 더 들어옵니다. 하방 잡고 있습니다. 슈팅 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도 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시고요. 비중 이렇게 채워서 오늘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다. 아까 문자 보셨잖아요. 응? 예를 들어서 마감 동시효과 기준에 문자 뭐몇개더 잘라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요일 날 1차 목표 주가가 9만 원입니다. 현재가 8만 5,500원인데, 월요일 1차 목표 주가 9만 원, 또 9만 5천 원. 궁극적으로는 10만 원볼 겁니다. 10만 원볼 거니까 그렇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마감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3시 2분에 보냈단 말이에요. 마감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8만 6천 원 이하에서는 과도하게 눌리는 거니까 100%다 비중 가져간다. 그리고 8만 7천 원 이하에서는 절반은 정리해놓자. 8만 7천 원 이상이라면은 일단은 뭐 8만 5,500원이잖아요. 지금 현금 현재가가.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수익이 뭐 결론적으로 얼마? 45%. 그러니까 지금 정회원님들은 줄을 서죠. 그래서 이번에 10분 스타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최대 20분까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1억 미만은 안 돼요. 1억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검색기 기준을 같이 활용하시고 그것도 배우셔야 되니까 전부 DB증권 개설해서 그쪽에서만 하셔야 돼요. 저는 모의 계좌입니다. 구설수 오르기 싫고 그래서 모의 계좌로 현금 기준으로 모의 계좌도 미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절대 미수 안 넣고 현금 기준으로. 그리고 1조 이하짜리 종목 50% 편입가능 이것도 거의 운영을 안할 거예요.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리고 오버나잇은 50%라고 해놨는데 근본적인 기준은 100% 현금화입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어떤 종목이 좋아도.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실질 그 자산이 움직이기 때문에 야, 여기서 굳이 손실 확정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혹은 요 정도에서 요 수익만 설정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저도 사람인지라 합니다. 그래서 오버나잇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현금 100%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라이브 방송 또 1억 모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걸 같이 보시고 지금 들어갑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이 많아요, 이제.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죠? 매수하려는 거예요? 그럼 대답을 해드리죠. 아니요, 아니요. 요 모의 계좌 그대로 따라 하세요.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0% 사놨죠. 가만히 계세요. 자, 100% 사놨죠.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방을 두 개로 운영하잖아요. VVIP방과 메타방. 지금은 이제 VVIP방에서도 메타방 운영 정책을 조금씩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접속하신 분들은, 아,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구나. 나도 들어가야지. 근데 주가는 전혀 왜곡이 안 돼. 뭐 윤종두 따위가 뭐 매매 사인 준다. 무슨 시가총액 13조짜리가 주가 왜곡됩니까? 안 되지. 소용 잡지면 모를까.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해드리는데, 2기부터는 완벽하게 막을 거예요. 지금 1기도 이제 슬슬 막을 거예요. 메타방 걸못 듣게. 근데 메타방의 좋은 점은, 라이브 방송의 전략을 메타방은 들을 수 있게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을 열어드릴 거예요. 응? 그래서 메타방은, 아 요즘에 뭐 1억이 돈이야, 솔직히. 우리 직원분들도 뭐, 몇 억씩 대출받아가지고 그걸로 전세 얻던데 보니까. 그렇다고 뭐 빚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구성해 놓으시고 아까 오픈해드린 그 전략은 그러니까 VVIP방 전략을 메타방에서는 일부 들으실 수 있다는 거고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듣게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 접속이 아니라 이제 메타방에서 다 마이크 두 개를 켜놓고 하니까 어딘 끄고 어딘 열고 막 이게 불편해져도 다 같이 해드리는 거야. 다만 메타방의 매매 사인 중요하게 나갈 때에는 라이브 방송, VVIP방은
그죠? 왜? 그쪽에서 자칫 내동맹매 하시면 안 되니까. 카바가 안 돼. 이쪽은 100% 그냥 100% 신뢰하고 윤정도 하는 대로 쫓아오시는데, VVIP 방도 100% 신뢰하시지만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거나 하셔서 몇 달만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동매매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억 계좌, DB증권 개설하시고, 종목 검색기 설치하시고, 그러나서 매매는 차분히, 유치원생도 따라 하실 만큼 차분히. 종목은 뭐 하루에 한 종목, 그리고 한 종목이 대략 뭐 대박 성공이 됐는데 저쪽에서 또 뭔가 움직여? 그럼 저 종목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엔캠에 상한가 가는 날 상한가까지 못 잡아먹고 폭등일 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데 HPSB가 원체 세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추가 수익을 내고 나죠. 그런 경우 빼고는 종목을 분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설명을 무조건 해드려요. 이 종목을 왜 들어가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디서 들어갈 건지 미리 얘기를 합니다. 매도할 때도 미리 얘기를 해요. 1, 2분이 아니라 항상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청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지금 눈에 잘안 띄시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좀 그렇고, 색깔도 이렇게 밑적 감각이 없을까? 그냥 저라면 그냥 여기 제목 빨간 거, 그리고 여기 그냥 검은 거, 그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 막 파란 거 눈도 아프고 막 해상도도 안 나오고 확 그냥 막 그냥 자 1개월 단위로 1개월, 2개월, 3개월 정산합니다. 그래서 1개월 목표 수익률, 2개월 목표 수익률, 3개월 목표 수익률 도달이 안 되면 수익 그 도달되지 못한 금액 맞고 환불이에요. 그 목표 수익이 도달되면 조기 청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따라하지도 못할 매매 해놓고 대박 나셨죠? 그러니까 소형 잡주 상한가 갔는데 혼자 모의 투자로 그냥 탁 해놓고 다 체결되셨죠? 아니, 10명이 들어가 있으면 10억인데 10억이 어떻게 체결되냐고. 매수도 안 되지. 몇백만 원딱 내려왔다 찍고 돌렸는데 대박 나셨죠? 윤정도 자체가 그런 마케팅 자체를 안 하잖아. 극대형주만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형주에서 제대로 된 종목에서 삼성 SDI라든가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삼성 SDI,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또그 전에 한미반도체 HLB, 이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막 5천억, 1조씩 터지는 과정에서의 수익. 그 상태에서 알테오존 같은 애들 뭐 2월 23일 날 상한가라든가 이런 수익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알테오존처럼 리스크가 너무 크면 안 들어가요. 어지간해서. 또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투자 경고 이런 건안 들어가요. 거의. 거의라고 표현하는 거는 눈에 너무 보이는 경우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누구? 한미반도체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마지막 자락에서 들어가서 그큰 변동성을 잡아낸 거죠. 결론은, 조기 청산, 목표 수익이 도달되면 조기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되면 조기 청산하는데, 요 부분을 10%로 할지 고민을 하는데, 10%는 열어놔야 되고, 그리고 1기 때는 첫날 그 매매 오류 하여간에, 그때 빼고는 뭐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운영기간 그 동안에 만약에 손실이 있다. 100% 환불. 과금하신 분은. 그리고 운영기간 동안에 마감 정산을 했는데 수익이다. 근데 도달을 못했다. 목표 수익에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 3개월 100% 기준이면은 뭐50% 수익분이 안 났으면은 그러면 50% 환불. 60% 수익이면 40% 환불.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당장의 기준에 뭐가 중요합니까? 수익이 중요한 거죠. 수익. 수익을 내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는 계속 밑에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전화하시고 깊은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시면은 채팅방에 올려놓으세요.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을 하세요. 무료 방송에서.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이 잘 몰라. 직원분들도. 그러니까 저한테 또 물으면 피곤해.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 VVIP방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예를 들면은 아예 노출을 해드리면
아니, 방송에서도 노출해드리는데 못하겠어.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읽어드리면 하이닉스, 현대차, LG화, 한국전력, KB금융, 한미반도체 방송에 오픈해드린 그게 다 주력이에요. 그 종목군, 그 주력 이외에 기아, HLB,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스페타시스, 고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삼성 SDI, 오늘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거기에 변동성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현대차하고 병행이죠. 주력입니다. 그리고 HLB가 최근에 이제 많이 집중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HPSP하고 주성엔지니어링, 이수페타시스, 고용까지가 IT 쪽의 기준. 그죠? 우리가 IT 비중 지금 50% 채워놨지, 주력에서. 그럼 나머지 수익 종목은 이렇게 볼 수 있다. 고용까지 기준에. 네 종목이에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 넥스원. 그리고 오늘 SDI하고 누구?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종목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VVIP방에서는 요 종목 내에서 다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률 나올 때 주력주는 다 비중을 채워 놓으셔야죠. 어느 정도 안에 딱 맞게. 그리고 나서 메타방의 기준은 저 범위 내에서 혹은 오늘 기준에 뭔가 터져 나오는 종목이 만약에 있다면 막 무리수로서 억지로 매매할 게 아니고 매매가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죠. 오늘도 거의 매매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삼성 SDI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든 들어갈까 말까 고민 무지하게 했고 그 고민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왜 못 들어가는지 소중한 자산이니까 아 보도자료 나오고 뉴스 나오고 뭐 프로그램 뭐 일부 들어오는데 아 이거 들어갈까 말까 여러 가지 그 다음날 더 강세를 띄면은 아, 좀 아쉽지만은 뭐 제 판단 기준에 못 미칩니다. VVIP, VIP에는 5% 편입 비중의 문자를 보냈지만은 우린 10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미반도체 상한가 그게 오버슈팅 범위에서 막 과열된 상태에서 상한가가 아니었잖아요. 적절한 구간에서 상한가. 그리고 HLB 기준에서 금요일날 23.78% 아주 좋은 자락에서 보도자료 딱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슈슈슈 올라갈 때 그날은 두 번 전량 매도, 두 번 재편입, 그리고 한 번 매도, 절반 매도, 그리고 절반 재편입. 이렇게 해서 매매를 했고 종가에 절반 팔고 절반만 남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추가 강세가 아니라 좀 눌렸다가 움직임이 나와요. 거기서 또 수익 범위 잡아내요. 그게 45%의 수익입니다. 문의전화번호 위에 있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시고 그리고 요 기회는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 위주에서만 드리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VVIP 회원님들 중에서 이제 장중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들어오시겠죠. 근데 이미 1기에 대부분 들어오셨고 지금 수익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문의가 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강연회 4월 초에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 스타트하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계좌 수익 범위들 다른 분들 오늘 날짜에 다른 분 거 볼까요? 정확히 똑같이 따라가니까 똑같은 비중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45%야. 60% 나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 계좌는 오픈을 안 하는 거야. 요것만 딱 오픈해드리는 거 40%, 45% 똑같잖아. 수익률이.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발 좀 요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일 기준은 들여다보실 종목이 삼성 SDI, 삼성 SDI 바로 전략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KB금융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근데 그런 종목 얘기하면 콧방귀 끼신다고. 그래놓고 어디 가서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오셔. 계좌 마이너스. 신고가 나오는 종목 다 냅두고. KB금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걸 왜 놓치냐고. 그리고 내일 당장 반도체 또 들여다봐야 되죠. 반도체 소부장 내일 개장초부터 갭상승의 탄력 나올 텐데 추세가 지속될 거냐의 부분 엔비디아의 이제 시간의 거래까지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정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런 내용도 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제 야간에 정신 하나도 없을 때 막 졸면서 방송할 때 두 번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라고 녹화를 해드렸어요. 뭐를요? 반도체 업체 최고의 저점 매수 기회. 그게 어제 21분 녹화해드린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또 유튜브에서 윤종도 검색하셔서 동영상 다 보시고 네이버에서 확인해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어요. 메타방 링크도 다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